그러니까 여기서 4대 3은 7대 x다. 다시 한번 4대 3은 7대 x다. 이렇게 식을 세워도 좋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x는 4분의 21이 되는 거고요. 한번 더. y 대 3은 y 더하기 2대 x다. 아니, y 대 y 더하기 2는 4대 7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y 대 4는 2대 3이다. 이래도 된단 말이에요. 제일 만만한 게 누구야? 지금 한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걸 고른 다음 식을 세워주면 마무리가 잘 되는 거야. 알겠니? 네. 네. 그래서 3y가 8이니까 y가 3분의 8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자, 한번 더. 위아래 삼각형 닮음인 거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 3대 5는 이거 대 이거야. 근데 이제 문자가 너무 많은 쪽으로 달렸잖아, 지금. 이거 좀 아닌 것 같고. 여기 14에 여기가 10이니까 여기 얼마? 전체 14고 10이니까 여기가 4죠, 그죠? 문자가 좀덜 있는 쪽으로 달리세요. 4대 5는 10대 y다. 이거 괜찮잖아. 4대 5는 10대 y죠? 그러니까 y는 암산해봐. 4대 5는 10대 y야. 4대 5는 10대 y야. 4대 5는 10대 y야. 여기까지 도와줄게. 암산해봐, y. 4분의 52. 4분의 50. 4y가 50이니까 4분의 50. 50. 2분의 25. 이게 참 머리 굴려. 시험 때는 뭐 조심하기 위해서 식 쓴다고 하는데 수업 시간에 머리 좀 굴려. 머리 써봐야 머리 좋아져. 그 x 어떻게 구할까? 또 이제 재설계를 하는 거지. 어디를. 성원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좀 이따가 필요하면 써. 아이템을 이렇게 막 쓰면 어떡해. X 빼기 3 x 빼기 3대 y는 3대 5다. y 아까 구했으니까 이제 y 써도 되잖아. 그죠? 여기 x 빼기 3이야. 자, 하나 더 가자. 이거 유제 1번. 8 대 6은 12 대 y다. 8대 6은 12 대 y다. 이걸로 y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x 구하는 법. x 구하는 법. 4 대 8은 x 대9 빼기 x다. 4대 8은 x 대9 빼기 x인데 이게 4 대. 4대 12인데 4대 12면 x 대 9가 그래도 괜찮아. 지금 성환이 얘기도 좋아. 4대 12는 x 대 9다. 이것도 된다고. 좋아하는 걸 고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사실은. 규격에 맞추지 않고 너무 똑같이 막 모든 사람이 하나의 풀이를 풀 필요는 없다 이거야. 여러 가지 풀이가 이 중에서도 가능해. 자, 하나 더 가자. 3 대 x는 7대 6이다. 요거 괜찮아 보이네. 3 대 x는 7대 6이다. 마치 수학을 운동하듯이 지금 하는 거야. 봐봐. 쌤이 계산에 바들바들 떨지 않지, 그지? 왜냐면 계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획이 그어지는 거야. 그리고 계산이 쫓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하면 안 돼요? 괜찮지. X 대 Y는 반대쪽으로. 그 6대 숫자로 4. 근데 숫자가 이제 나오는 게 XY가 맞죠? 문자가 두 개가 생겨서 조금 그거를 이제 넘어가고 싶었어요. 얘들아, 무섭게 쳐다보지 마. 미찬이가 잘못한 거 없잖아. 안 쳐다봐요. 뭐야? 막 이러면서.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바로 갈게요. 이제 배울 게 없어. 난다 가르쳐줬다. 이제 우리들의 재치와 어떤 재능이 발휘되면 되는 거야. 지식은 끝났어요. 평행한 걸 평형이 골라라. 자, 닮은 비가 성립하면 이게 평행해서 그래. 닮은 비가 성립하면 뭐 했다? 평행해서 그렇다. 그럼 2대 3, 3대 4, 닮은 비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2대 3은 3대 4안 되잖아.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평행한 거 고르라 그랬는데. 알겠죠? 닮은 비가 되면 평행한 거예요. 이게 뭐야? 2대 1은 2대 1은 8대 4인가요? 딱 맞죠, 그죠? 8대 4도 2대 1이잖아. 2대 1은 8 대? 방해하지 마. 저 전리 치워. 아, 진짜. 그래서 야. ED와 BC는 요거는 평행. 괜찮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3 대? 4는 4대 6과 길이비가 같나요? 아니요.
하나도 안 똑같죠. 하나도 안 똑같아. 어? 3대 4는 4대 6인가요? 아니요. 2대 3이지. 3대 4가 아니죠. 그죠?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느낌 왔어? 네. 한 번만 더 가자. 2대 3은 2대 3은 여기 길이 얼마? 10. 10은 이만큼인데. 10은 이만큼이고 여기 길이 얼마? 8. 잘 봐. 어. 거기 여기가 2라고 써 있고 전체가 8이야. 10이니까 여기 8. 8이겠죠? 8. 여기 10이고 여기 3이니까 9가 됩니다. 이제 닮은 비 한번 해 봅시다. 2대 3은 8대 9와 같나요? 평행이요. 전혀 안 같죠. 그죠? 네, 평행하지? 아, 못하다. 선생님. 여기요. 여기. 여기 이 편이요. 오케이. 그 10백이 3인데 7 아니에요? 아, 10은 이쪽이 10이야. 아, 그렇네. 이렇게 갔지, 그지? 어. 나도 아까 똑같네. 어, 둘이 똑같네. 근데 이런 착각이 많이 일어나. 이걸 몰라서 착각하는 거냐, 우리가? 그런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빨리 시인하고, 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면 이게 쉬운 문제야. 어? 이런 걸 자꾸 이제 숨기거나, 뭐 얘기하지 않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오래 걸리게 된다. 그럼 이제 의미 없는 시간이 좀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기억해달라. 3대 6이죠? 네. 2대 4. 맞잖아, 그러면. 길이비가 잘 되죠? 이거 평행한 거 맞습니다. 이요. 이런 뜻이에요. 자, ABC, 어? 근데 여기서요. 뭐지? 여기 보시면 보면, 그, 이거랑 이게 닮은 비가 똑같다는 말 없지 않아요? 근데 있어. 그게 그냥 책이라 다 못 나온 거야.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 좋은 질문 했으니까 또 우리가 한번 보고 가야지. 자, 책에서는 지광 얘기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런 얘기가 없는데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어. 질문 잘했어. 요거 두 개 평행할 때 여기와 여기가 서로 엇각인 건 알죠 우리가? 여기와 여기도 서로 어때요? 엇각이죠? 여기 삼각형도 서로 각이 맞꼭지각으로 똑같죠? 그러면 대응변 생각하라 그랬지. 대응변. 어? 그러면 동그라미와 세모는 여기가 서로 대응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A랑 A-C는 서로 대응이다. B랑 B-C도 서로 그럼 리듬을 타면 돼. A 대 B는 A-C 대 B-C다. 대응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괜찮다. 책에는 다 못 나와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꽤 있다 라는 거야. 이해 갔죠? 그러면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지식이 있어. 지식이 있는데 지식을 어거지로 외운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으로 몸에 배이게 만들잖아. 네. 그럼 이 지식은 우리한테 자유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네. 아는 것 덕분에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훨씬 편안해진다고. 자유가 있다는 것은 자 편안해진다는 의미도 같이 수학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어거지로 외우고 문제만 잔뜩 푸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상황을 만들어야 돼. 근데 쌤이 지금 얘기해주는 이런 굵은 글자들도 하나의 그런 경험 중에 하나야. 그동안 선배들한테 인기가 되게 좋았어. 공부도 잘 끝났었고 조금만 한 번 더 써볼게. 또 너네들은 너네한테 맞는 방법들을 만들어 볼 테니까요. 자, 여기 봅시다. 8대 6은 6대 4.5와 비율이 같으니? 같으면 이거 평행한 거고 아니면 평행 안 한 거야. 8대 6은? 그럼 이건 평행한 게? 아니야. 여긴 평행하지 않다고 할게. 또 4대 5는 4.5대 6인가요? 4.5대 6인가요? 그럼 양변에 10 곱해주시고 5로 나눠주시면 3으로 나눠주시면 3대 4야 사실은. 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야. 쌤은 샘플로 여러 가지 보여주게. 3대 4야. 안 맞지 그지? 4대 5와 3대 4가 맞지 않잖아. 안 해본 데 어디 있어? 그 A 뭐지? F 대 A 요거 대 요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거 안 해봤죠 그죠? 6대 8이니까 3대 4는 5대 4. 맞아 안 맞아? 이거 안 맞네. 뭐 아무것도 없어? 너네 아까 그냥 지나친 거 없니? 내가 이거 아까 검증 안 했었는데 8대 6은 2, 4, 8, 4대 3인데 6대 4.5도 4대 3인가요? 60대 45. 네.
15로 치면 4대 3이네. 에이, 뭐야. 그거 되네요. 수학은 이렇게 검증하면 돼. 이거 평형 맞네. 또 신경을 안 썼더니 바로 놓치네요. 체크하는 거 많이 어려웠어? 아니요. 그럼 이대로 그냥 쭉 가면 돼, 알겠지? 네. 문제 쉽잖아. 문제 쉬워. 겁 내지 마. 자, 삼각형의 내각에 이등분선은요,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만들어진 공식이에요. 이것은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일단 먼저 얘기하자면은, 여기를 A로 여기를 B라 그러면 A 대 B는 A 대 C 대 B 대 C와 똑같아요. A 대 B는 A 대 C 대 B 대 C와 똑같아요. 비율이. 여기 오징어가 있으면 그래? 오징어, G인가? 오징어, 나 오징어라고 주로 부르거든? 가오리인가? 오징어 한 마리. 눈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똑같으면 C 웃고 있어. 똑같으면 이게 비율이 4대 3은 4대 3. 5대 2는 5대 2. 6대 4는 6대 4.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따가 증명도 필요한 보여줄게. 근데 일단 사용법 먼저 익혀. 증명 먼저 익히지 않아요, 쌤은. 사용법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 차츰 궁금해 해라. 이게 순리인 것 같아서 인지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오징어 옆에 있죠, 이제? 옆에서 웃고 있어. 씨 웃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 A고 여기 B라 그러면 A 대 B는 A 대 C 대 B 대 C가 돼요. A 대 B는 A 대 C 대 B 대 C. A 대 B는 A 대 C 대 B 대 C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점. 똑같은 거지, 사실은. 이거 A 대 B는 항상 A 대 C 대 B 대 C다. 외우기 어려우면 긴 거 대 짧은 거는 긴 거와 짧은 거다. 긴 거와 짧은 거는 긴 거와 짧은 거다. 원리 설명해 준 적 없는데? 한 번 더 설명할 게 없어. 자, 이제 궁금해지면 그때 한번 보도록 하자 그랬는데요. 왜 같으냐고 물어봤으니까 얘기는 해줄게. 여기 이렇게 보조선을 쭉 그려. 오징어 눈 있는 상태로. 아니, 아니다. 뭐야. 맞다, 맞다. 이쪽 보조선을 쭉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가 이상하다.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미안해. 보조선 이렇게 보조 연장선을 그리고 얘랑 똑같은 평행인 사람 하나 더 그려. 그냥 그렸어. 자, 연장선을 그렸어. 그랬는데 여기의 각이랑 여기의 각이 서로 똑같잖아. 동위각으로 평행한 걸 그렸으니까.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죠. 여기 서로 닮음이니까. 여기까지 맞아? 근데 요 파란색 요 사람은 요 사람이랑 서로 엇갈려 있죠? 각이? 엇각이에요. 근데 이등변 사각형이네, 그럼? 그래서 여기랑 여기 서로 어때? 똑같죠? A 대 B는 여기도 B라고 할 수 있죠. 원래 A 대 B는 A 대 C와 B 대 C였거든? 이거? 근데 이것도 B니까 A 대 B는 A 대 C, B 대 C 해도 되는 거죠. 길이가 똑같거든. 이런 식으로 증명이 돼요. 4번도 다 사연이 있긴 있어. 그런 식으로 만들어 진 거거든. 근데 있잖아. 자, 그 얘기는 여기 다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기 외곽의 이등분선이라는 걸로. 이거 풀 때 한번 도전해봐. 간단해, 되게. 다 삼각형의 닮음으로 설명이 되는 거야. 자, 쌤은 여러분들의 경험치 향상을 위해서 잠깐 한번 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오징어 눈 있잖아요, 그죠? 씨 웃고 있잖아. X 대 6은 6대 4다. 다시 한번 X 대 6은 6대 4다. 이래도 된다는 거야. X 대 6은 6대 4다. X 대 6은 3대 2다 이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X 얼마? 9. 9야, 9. 한 번 더. 8 대 6은 요거 대 요거다. 8 대 6은 이거 대 이거야. 알겠죠? 8 대 6은 이거 대 이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여기는 10 마이너스 x이죠? 그래서 8 대 6은 10 빼기 x 대 x야. 거꾸로 6 대 8은 x 대10 빼기 x도 되는 거야. 어? 요거 이제 내가 안 할게. 너무 간단하잖아, 이제. 그런 느낌이 왔으면 좋겠고요. 얘네들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얘네들은 세 번 연습시켜 줄게. 자, 10대 8은, 봐봐, 긴 거 대 짧은 거. 10대 8은, 10대 8은 15 대 X에요. 15 대 X. 알겠니? 10대 8은 15 대 X. 한 번 더. 6대 X는 8 대 4. 다시 한 번. 6대 X는 8 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대 8은 15 대 X가 된다. 6대 X는 8 대 4가 된다. 이렇게. 이 느낌 그대로 가져가. 다시. 12 대 8은. 12 대 8은 긴 거 대 짧은 거야. 알겠니? 긴 거 대 짧은 거는 긴 거 대 짧은 거야. 요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12 대 8은 이게 X라 그러면 여기 X 빼기 5니까요. X 대 X 마이너스 5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포인트예요. 요 느낌 살릴 수 있겠어? 네. 이대로 사용법 익히고 있는 중이야. 그 다음에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라고 나와 있어요. 요거 아까 했던 삼각형이랑 매우 똑같지. 요거 설명해 줄게.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런 얘기야. 비율이 그렇게 성립해요. 왜 그럽니까? 물어본다면, 자, 이렇게 평행선이 있는데 이쪽 변의 길이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 그럼 이게 뭐가 돼? 삼각형이 된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옮겨도 똑같잖아. 그게 그거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 이게 설마 직선이에요? 직선이야. 이걸 똑같이 그린 거야. 너무 똑같지? 네. 정말 못 알아보겠다. 아, 이거 쉬웠지? 자, 요거 대 요거는 이거 대 이거 해도 되고요. 책이 안 나왔지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라고 해도 맞아요.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좀 식상하지? 네. 맨날 똑같아. 그치? 속상하기도. 뭐라고? 선생님, 이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싫어.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자, 이번에는 사다리꼴의 이 중간 길이를 구하라예요. 이 사다리꼴의 중간 길이를 구하라. 기억해, 사다리꼴의 이 중간의 길이를 구하라. 여기 3, 2, 4, 6 다 있는데 중간 길이는 얼마냐? 요런 문제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거야. 근데 그 위에 있는 너무 복잡한 얘기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걸 하고 나면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를 먼저 하려고 하는 거야. 풀이법은 두 가지가 나와. 먼저 이 중간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이렇게 붉은색 보조선을 하나 그려. 이렇게 일부러. 여기랑 평행한 보조선을 일부러 하나 이렇게 그려줘. 야, 그러면 평행 사변형이 되니까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 여기도 3이 되겠죠? 여기 3인 걸 알았어. 그 다음 이쪽은 삼각형이니까 2 대 x는 6 대 3이다. 다시 한번 2 대 x는 6 대 3이다. 여기 1이겠지, 그럼? 그래서 중간 길이가 4가 나온 거야. 이런 풀이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대각선을 찍 그려. 대각선을 찍 그리고, 여기 삼각형이죠? 그죠? 그럼 2 대 x는 6 대 6이다. 2 대 x는 6 대 6이야. 그럼 여기 얼마야? 2가 되죠. 맞죠? 여기 4고 여기 2였으니까, 여기 4이면 여기도 1 대 2다. 이거 기억나죠? 아까 평행선의 성질에서 여기 1 대 2면 이쪽도 1 대 2예요. 1 대 2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2 대 x는 3 대 3이야.
2대 x는 3대 3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뭐야? 이겠죠. 더해서 4가 나오는 거야. 어떤 방법을 쓰건 똑같이 나온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세 번 더 해볼까? 이해 완전히 할 때까지 또. 쌤이. 초특급 친절 서비스로.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려. 그럼 여기가 4, 여기도 4, 여기도 4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3인 거고요. 자, 5대2라고 나왔죠? A 2대, E B가 5대 2다. 그랬으므로 이제 내가 5대 3은 7대 X다. 다시 한번 5대 3은 7대 X다. 이렇게 하면은 요 마저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잖아. BC의 길이가 다 나오는 거야. 좀 어려웠니? 쓸만했니? 너무 쉽니? 지금? 응? 그냥 그럴만하니? 5분의 21이에요 여기가. 계산도 굉장히 간단하잖아. 한 번 더. 5 그 다음에 여기는 9니까 4죠? 여기가 5면 여기 9니까 4. 3대 X는 8대 4. 3대 X는 8대 그럼 2분의 3이네. 그지? 8대 4니까 2대 1이잖아. 요거 생략할게 그럼.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용으로 들어가. 벌써 많이 배웠다고 이제 응용 나와. 자, 요거는 두 가지로 설명을 좀 할 수 있는데요. 문제 풀이와 함께 바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수업만 하지? 우리 요거 하고 잠깐 쉬자. 어떻게 맛있는 냄새 나는데? 이제 누가 도시락 까먹니? 먼저 두 가지를 보세요. 두 가지 어디를 보냐면 하나, 둘, 짜잔. 그래서 먼저 여기에 눈길을 둬, 여기에 시선을. 그리고 나 시선을 여기로 가져와. 이게 나의 제안. 여기로 오고 여기로 와. 그러면 양쪽 나비 넥타이에 눈길이 갔을 때 여기가 닮음인 거 알겠어? 그럼 4대 6이니까 2대 3이란 말이야. 2대 3이라고. 그럼 3대 X는 5대 4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여기 바로 나오잖아. EF의 길이가. 맞죠? 네, 그래서 EF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요 느낌. 3대 X는 5대 4. 3대 X는 5대 4. 3대 X는 5대 4. X는 몇 분의 몇? 5분의 12. 이렇게 해서 다. CF의 길이도 마찬가지야. CF의 길이는 3대 이거는 5대 8 이러면 되잖아. 그지? 3대 거시기는 5대 8 이렇게. 3대 FC는 5대 8. 그럼 CF의 길이가 나온다. 요 느낌을 여기에서 반영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쌤 얘기 힘들었니? 괜찮았어요?